필라 코리아인데 오늘 또 가요. 이거 장이랑 아니, 상관이 얘는 없어요, 언제까지 지금. 가요, 지금? 너무 정말 많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크레이지 모드예요. 휠친 놈이에요. 아니, 안 그래도 채팅창에서 악플 사냥꾼님께서 휠라코리아를 올려주셨거든요? 네. 근데 마침 또 오늘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커친 놈, 주친 놈이에요. 이건 휠친 놈이에요. 지금 미쳤어요, 지금. 이건 휠친 놈 모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정말 눈을, 차트를 보고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가고 있어요. 아까 양카님은 또, 그래서 말소리는 안 나오죠. 화면 나가는데 막 우리 뭐 네. 비슷한 마이크, 아, 메이크업 제가 픽서 뿌리고 막. 아까 채팅창에서 주친놈이라고 네. 하시길래 저는 이거 약간 험한 말 같은데 네. 주친놈이요? 주친놈이 뭐요? 해서 알려주셨었거든요. 미친놈처럼 잘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휠친놈 반어법이죠. 들으니까 저 너무 빵 터진 거야. 커리가 미친날 커친놈 모드를 장착했다고 하거든요. 저희 주식이 이렇게 찍어서 다 수익이 나면 주친놈 모드 장착한 거고, 그 안에 휠친놈이 또 탄생했는데, 휠라를 신고 뛰어보자 폴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지금 머리가 하늘까지 닿는데 그 하늘이 계속 네. 높아지고 있어요. 하늘이 지금 어딘지 7만 원도 모르겠어요, 돌파하고 지금 지금. 8만 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 밑에서 시작한 가격이 만 원이에요. 네. 2017년 11월 달 2017년 지금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13,600원에 저가에 사신 분은 지금 8만 원 가까이 7배를 갔어요. 700% 네. 엄청나죠. 이게 뭐 급등 테마도 아닌데. 우리의 신은 아니지만, 우리 소장님, 한번 이거 하늘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필라코리아? 네, 이게 바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될 테마예요. 미세먼지 테마는 이렇게 들고 가기 겁나요. 지금 너무 빨리 벌어서. 근데 휠라코리아는 이게 하면서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미세먼지 테마나 수소차 테마처럼 두달 동안 반짝 수백 프로 올라가 버리면 아예 처음에 못 잡았으면 그냥 두려워서 못 잡아 버리는데 하는 거는 중간에 누가 옆에서 저 같은 사람이 바람을 넣어주면 탈 수는 있어요. 자, 빨리 타세요. 용기를 주면 탈 수는 있다고요. 저는 그랬는데도 세번못 들어갔거든요. 타이밍을 계속.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그거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건 그런 사람이죠. 초등학교 때 단체 줄넘기 할 때, 자, 너 들어가, 어?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에 있는 사람 걸려서 끝났어. 게임 끝나버린 거야. 이미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신기록을 세웠어. 네. 전체 학교에서 최고 반 성적을 세웠는데 나는 참여를 못못 해버린 거야. 들어갔어. 너무 아쉬운 거지. 반 애들은 다 우승해서 그래도 같이 뭐 수익을 얻었다, 좋아는 하지만 나는 참여를 못한 격이에요. 근데 뭐 다른 게또 나오니까. 근데 지금 힐라 코리아가 저희 선입견이 중요한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솔직히 나이키보다 아래로 봤거든요. 근데 인기는 지금 어렸을 때 나이키보다 더한것 나이키가 좀 같아요. 비쌌고 힐라는 솔직히 힐라 신는 애들은 좀 나이키보다는 좀아 그랬거든요. 근데 네. 힐라가 지금 중국에서는 되게 프리미엄 가격 그 컨셉으로 나가서 성공했다고 하고 네. 지금 보고서들 보면 지금 뭐 완전 다 찬사인데 또 너무 찬사.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KB증권은 제목이 패션계의 콜럼버스예요. 패션계의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최초로 한 사람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을 건드리고 있어서. 한국투자증권은 아메리칸 드림. 한국인들이 꿈꾸는. 휠라코리아 또그 하나금융투자는 2019년 이제 미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점령을 해서 이제 미국 본토를 가는 거예요. 이게 유럽 브랜드인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또 남아있다, 큰 게. 지금 아까 전에 그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지금 좋아요. 자, 보세요. 나이키가 신고가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위닉스가 1등을 하고 쉬고 있으니, 후발주 태경화학 이런 데까지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듯이, 지금 이렇게 나이키가 1등으로 시장을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휠라코리아도 진출해서 먹을 파이가 많은 거예요. 자, 코스트콜세 잘 되고 있죠. 비자 신고가. 이건 뭐냐? 금융이 어렵고 아래 공포니 비자 카드 열심히 긁어서 비자 실적 좋고 코스트코에 사람 넘쳐나고 지금 피자 핫도그 먹고 있고 나이키 신발 엄청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휠라가 나가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휠라도 같이 팔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소비 시장이 좋으니까 휠라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니 패션의 콜럼버스니 미국 아메리칸 드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또 뭐예요? 또 지금 또 나왔네요. 아까 얘기한 거 계속 반복이죠. 휠라 코리아 차트도 좋고 좀 기술적 분석하는 차티스트들이 지금 어디 갔어? 차티스트들이 차트 좋다고 하겠죠? 차트 좋다고 하죠. 차티스트들은 좋다고 하죠. 그리고 재무제표, 회계사들이 재무제표 봤는데 실적도 좋아. 그쵸? 보세요. 2016년에 매출액 9,600억이었는데 2019년 예상치 지금 뭐야? 3조. 그쵸? 이걸로 늘어난 영업이익이 118억이었는데 4,100억이 돼요. 자, 그럼 기본적 분석하시는 분들 재무제표도 좋죠. 그러면은
다 아무리 찬사 나온다고 해서 증권사 보고서가 너무 이거 찬사 아니야? 그런데 그걸 다 종합해서 봐야죠. 차티스트들이 봐도 좋은데 회계사들이 제일 재무제표 잘 본다는 사람이 봐도 좋아. 기본적 분석 좋지. 그러면은 다 증권사 보고서도 다 좋아. 그리고 그러면 그걸 본 사람 증권사 보고서를 언론에서 계속 내보내. 그러면 언론 뉴스 보고 뒤늦게 사는 개인들 개미들도 뒤따라서 추격 매수를 해. 그럼 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더 상승세에 불꽃이 붙는 거예요. 아까 아시아나항공이랑 반대로. 네. 그러니까 더 탄력 있게 가는 거죠 지금. 와, 이걸 지금 이럴 때 같이, 그러니까 줄넘기를 단체 줄넘기를 돌고 있고 한 명씩 용기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제일 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발을 담그는 순간 줄넘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고점에 물리는 거죠.